안녕하세요, 뷰비입니다. 오늘 방문한 매장은 부산 수영에 위치한 이탈리아 레스토랑 멀틴입니다. 개업한 지 한 달도 안 된 신상 맛집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알아보러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멀틴 대표 정동수입니다. 저희 매장 같은 경우는 이제 1일 레스토랑이고 이때까지 해본 게 요리밖에 없어서 한 번이라도 이렇게 장사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소규모적으로 1인 해서 차려서 만든 게 업장입니다. 여기 위치가 수영 지하철에서 이제 수영 교회라는 곳으로 밑으로 내려오다 보면 있는 가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멀틴 같은 경우는 저렴하게 부채살 스테이크, 시저 연개구이, 그다음에 볼로네제 이렇게 잘 나가고 있거든요. 자, 그럼 바로 대표 메뉴의 조리 과정을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이건 메뉴 이름이 뭐예요? 부채살 스테이크입니다. 가니쉬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곱기는 조절이 가능한가요? 네, 곱기 조절 가능하시고요. 레드왕 같은 경우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제 반 커팅해서 버터플라이라고 하거든요. 해도 되는지 물어보고 저희가 하고 있어요. 네, 조금 튀어요. 허브예요, 허브. 이렇게 해서 뭐 아로제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거고, 향이 이렇게 하면 더 머스타드 소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꿀 살짝 들어가지고 달콤하게 좀 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지금 뿌리신 건 뭐예요? 지미추리 소스예요. 허브하고 상큼하게 향나라고 만든 겁니다. 뭐 넣으신 거예요? 올리브 오일이야. 메뉴 이름이 뭐예요? 볼로네제입니다. 마늘 향 내고 있는 거고요. 네. 이거 향을 잘 내야지 나중에 파스타에서 마늘 향이 많이 올라가고 맛이 더 있어져요. 토마토 소스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만들어 놓은 볼로네제 소스에 들어간 거예요. 미트 파스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볼로네제에서 만들었던 이제 잘 해먹는 이제 파스타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란을 이런 식으로 해서 익히는 거죠, 살짝. 겉에 익혀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나온 노른자가 나오게끔 하기 위한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라나 치즈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식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먹어볼 메뉴는 볼로네제 파스타입니다. 가격은 14,000원이고 다른 레스토랑의 가격과 비교했을 때 싸지도 비싸지도 않은 무난한 파스타의 가격입니다. 볼로네제라는 말이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볼로냐 지방에서 만들어지는 라구 소스를 일컫는다고 합니다. 다진 소고기, 토마토, 와인을 오랫동안 천천히 끓여서 만든 붉은색의 소스를 볼로네제라고 한다고 합니다. 저희에게 더 익숙한 표현으로는 그냥 미트볼 소스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수비드 되어 있는 노른자를 살짝 터트려서 면과 함께 살짝 비벼 먹었는데요. 처음엔 딱 봤을 때 뭔가 소스가 면에 골고루 퍼져 있지 않은 것 같고 살짝 싱거울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소스는 면 구석구석 간이 잘 배어 있었고 면은 쫄깃쫄깃하다기보단 파스타면 특유의 깔끔하고 입 넘김이 좋은 식감이었습니다.
파스타 위에는 그라다 치즈라는 것이 듬뿍 올려져 있는데 파스타와 조합이 좋아 치즈의 끈적하고 진한 향이 파스타 면을 감싸주어 풍미를 살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쫄깃보단 탱글에 가까웠고 미트볼 소스가 짜지 않게 적당히 간이 맞아 와인과도 정말 궁합이 잘 맞을 것 같았습니다. 파스타류로는 제가 먹은 볼로네제 파스타나 새우크림 파스타가 제일 잘 나간다고 하니 드시러 오셨을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스테이크입니다. 메뉴의 이름은 부채살 스테이크로서 가격은 21,000원입니다. 타 매장의 스테이크보단 가격이 조금 저렴한 편이라서 가격적으로는 좋았습니다. 굽기는 조절이 가능하고 따로 말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레어에 가깝게 구워주신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실제로 먹었을 땐 남녀노소 먹기 좋은 굽기인 레어 미디움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고기는 양 사이드로 잘 구워져 있어 육즙이 빠져나가는 것 없이 잘 가두어져 있었고 허브 향이 지나치지 않고 은은하게 나면서 후각적으로도 즐겁게 만들어주는 스테이크였습니다. 고기를 씹는 순간 육즙이 터져 나오면서 침샘을 자극시켰고 그냥 이렇게 먹어도 충분히 맛있는 고기와 소스였지만 함께 주신 소스에 찍어 먹어보니 더욱 맛있었습니다. 소스가 조금 자극적인데 고기와 함께 먹었을 경우에는 고기의 맛을 건드리지 않고 기분 좋은 자극으로 다가왔습니다. 소스는 사장님 말씀대로 머스타드 소스의 느낌이 있었지만 조금 더 달짝지근하고 와사비와 겨자를 넣으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코끝이 조금 미세하게 시큰거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스테이크 자체가 배부르게 먹는 메뉴가 아니다 보니 조금 감칠맛이 나긴 했지만 적당히 맛있는 고기로 기분 좋게 배부르게 잘 먹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점입니다. 우선 볼로네제 파스타인데요. 맛은 정말 좋았습니다. 하지만 파스타가 면밖에 없고 다른 토핑이나 채소 등이 없어서 뭔가 2% 부족한 심심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파스타의 맛이 심심하다는 것이 아니고 파스타와 함께 곁들여 먹을 것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피클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파스타에 집중하셨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들어 아쉬웠습니다. 두 번째는 매장의 운영입니다. 사장님께서 1인으로 운영하는 1인 레스토랑이다 보니 가게가 좁고 테이블의 개수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적은 개수라도 손님들이 몰리게 될 경우 사장님께서 모든 요리를 혼자 하시기 때문에 손님들이 대기 시간이 조금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실제로도 그런 경우가 있어 곤란하신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 부분은 점차 보완할 예정이라고 하시니 상황은 더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